약 2개월간 80개의 무락스들 중 내구성 좋은 제품만 선별하여 2024년 무락스 대전 마지막 3개 제품 결승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준결승 14개 제품 중 가장 내구성이 좋아 보이는 3개 제품을 시공하기 위해 샌딩한 보닛은 폴리셔로 광택을 냈습니다. 3000방 샌딩을 쳤던 보닛을 말벌 컴파운드로 광택을 냈습니다. 기어코치 컷패드는 작업이 빠르지만 뿌연 느낌이 남았고 루페스의 녹색 인터미디 중벌 폼패드는 중벌과 말벌 전천 후 패드였습니다. 마지막 DA파인 말벌 폼패드는 마무리 때 사용하면 좋을 제품 같았습니다. 보닛을 광택을 내고 비오는 길을 운전해 양산에 위치한 다이마스터님 사무실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길에 세워두고 비를 맞은 보닛을 보니 물방울이 코팅한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습니다. 분명 광택 작업 후 컴파운드 유분기를 IPA로 닦아냈는데도 루페스 파인 말벌 컴파운드의 코팅력이 상당히 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반복하며 도착한 다이마스터님 작업실에서 다시 한번 습식 페인트 클렌저로 컴파운드의 발수 성분을 모두 없애주었습니다. 보닛을 3등분으로 나누어 왼쪽부터 A, B, C 제품을 시공했고 위쪽엔 다이마스터님이 아래쪽엔 제가 도장면 분사 후에 버핑하여 시공했습니다. 얘는 살짝 뻑뻑한데요? 저도 한번. 근데 이 세 가지 다 슬립감은 거의 없어요. 네, 내구성이. 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코팅을 했으면 성능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래가야죠. 요즘 무락스들이 너무 좋긴 좋아요. 와, 이거 뻑뻑하네. 내구성은 좋겠네, 딱 봐도. 아, 이거는 문지르니까 조금 낫긴 나은데 그래도 뻑뻑하네. 타고 오면서 약간 엔진 열 때문에 더 코팅이 잘 될 것 같은 느낌. 따끈따끈하게 딱 좋네. 코팅 딱 먹이기 좋은 온도가 돼버렸는데요. 뭔가 이것보다는 좀 잡아 끄는 느낌인데 이건 약간 쫀득거리면서 붙어있는 느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얘도 뻑뻑하네. 다 뻑뻑이네, 전부 다. 뻑뻑이들만 모은 거죠. 네. 엄청 큰 차이가 좀 안 나요. 작성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비슷비슷한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나마 좀 향이 조금 있는 느낌이고 다른 건 향이 없고. 색감 차이가 있나? 얘가 색감이 좀 확실히 낫네. 얘도 거의 비슷하고. 일단 얘가 제일 낫네. 이거 좋습니다. 이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닛에 작업하고 나서의 광택의 차이점은 A와 B가 비슷해 보였고 C 제품이 조금 더 광택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이마스터님과 함께 버핑하면서 늦게 본 작업성은 세 가지 제품 모두 내구성에 집중한 제품이라 뻑뻑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작업하면서 느껴지는 향은 A 제품만 살짝 첨가되었고 B와 C는 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C편에 작업하면서 늦게 본 작업성은 B 제품이 그나마 괜찮았고 A와 C 제품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작업성이 그러면 두 번째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낫고 얘 둘은 거의 비슷하고 그런 느낌? 작업실에서 차량 보니까 C편에 동일하게 코팅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또 내렸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제품들로만 비교하는 거라 시공 후 1시간 뒤에 바로 비를 맞고도 내구성이 좋을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빗방울을 터보팬으로 날려줬습니다. 경화 대기전이라 그런지 시팅 성능의 차이점은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시공 5일 뒤 도상 주차 후에 비를 맞은 보닛을 주행하여 물기가 날아가는 걸 체크해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틀 뒤 발수각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A 제품이 평균 발수각이 108도, B가 101도, C가 106도로 측정되었습니다. 6일 뒤 세차전 고압수와 시팅으로 성능을 확인해봤습니다. 샤워 노즐로 분사해보니 세 제품 모두 좋아 보였습니다. 고압수를 쏘아보니 B자리에 고압수 주변으로 살짝 뭉치는 모습이 보이지만 모든 제품들이 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와, 비딩이 다 좋네. 물을 부어 시팅을 확인해봐도 B보다는 A와 C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차를 하지 않고 바로 내화학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쁘마 팩스 철분 제거제 원액을 분사했습니다. 3분 뒤 고압수를 뿌려보니 B 제품이 고압수 물뭉침이 확인이 되어 내화학성 성능의 차이점이 보입니다. 철분만 봐도 1, 2,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능이 차이가 나네요. 캄다운 딥블루시 산성 프리워시 원액을 분사 후 3분 뒤에 고압수로 린스했습니다.
철분 제거제 원액 분사 후 린스 결과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 A와 C 제품이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프로 스판리스 워터 스파 리무버 원액을 분사해 3분 뒤에 린스를 했습니다. B 제품이 조금 더 물뭉침이 많아 보입니다. 3개 제품 중 3위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이소 PB1 원액을 분사하고 3분 뒤에 린스를 해보니 A와 C 제품도 물뭉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영 케미컬의 올마이티 휴렌타이어 원액을 분사하고 3분 뒤 고압수로 헹궈졌습니다. 중간에 B 제품 구역에 넓은 부위에 물이 붙어있고 C 제품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A 제품은 아직도 내구성 테스트를 하기 전처럼 강력한 내화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뿌리막 코팅과 비교해도 맞먹을 정도의 성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성 카샴푸를 머금은 니트로 가압을 주어 코팅제를 지운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문질러봤습니다. A 제품도 물리적인 마찰에 조금 더 영향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B와 C 제품도 가압 미트질에도 원액 내화학성 테스트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이 물리적인 내구성이 좋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승전 3개 제품 중 내구성만 따져본다면 A 제품이 가장 좋았으며 두 번째로 C 제품, B 제품 순서로 좋은 내구성을 보여줬습니다. 도상에 방치한 한 달 이후 발수각을 측정해보며 A와 C는 초기 발수각에 비해 약 2도 정도 감소하였고 B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임마스터입니다. 라이너스님 요청으로 저번 달에 발라뒀던 거 3종 패널 미트질 한번 해볼게요. 한 방에 1000번으로 갑니다. 자, 미트질 1000번 끝났습니다. 다 날라가 붙네. 그리고 바로 1000번 미트질 후 발수각을 재어보니 A는 약 94도, B는 83도, C 제품은 84도로 측정되었습니다. A 제품이 다이마스터님 테스트에도 강한 내구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준결승 테스트로 돌아가 결승 진출 3개 제품을 가려보겠습니다. 보닛의 위치에 따라 경사에 따라 결승 진출 제품 선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승 진출 제품 선정은 당일 테스트 촬영본을 다이마스터님과 함께 슬로우 모션 장면을 보면서 선정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측과 좌측에서 한 번씩 물을 부어 시팅 제일 좋은 3개 제품을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운전석에서 물을 부어 물을 가장 빠르게 없어진 제품은 웨이크미, 소낙스, 터틀왁스, 누나왁스, 블랙그래핀, 블랙다이아몬드, 나가라워시 7개 제품 순이었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물을 부어 시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곳은 소낙스, 나가라워시, 웨이크미, 루나왁스, 폴리시엔젤, 블랙그래핀 6개 순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조합하여 결승에 진출한 3개 제품은 소낙스, 웨이크미, 나가라워시입니다. 편집을 하면서 고압수와 시팅을 비교해보는데 불순한 루나왁스가 결승에 진출해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스트 당일 현장에서 나가라워시 쪽이 좋아보여 결승 진출이 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독일, 대만, 일본 제품으로 결승전을 치러줬고 결승전 결과에 보닛 중간에 시공된 B 제품이 바로 나가라워시 플라즈마 알파 제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준결승을 돌려보면서 루나틱 폴리시 루나왁스가 결승에 올라왔으면 보닛 운전석 C 제품 웨이크미와의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보였을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마지막 조수석 보닛에 시공된 A 제품은 소낙스 익스트림 세라믹 스프레이입니다. 물왁스 80개를 사용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내화학성 테스트에 뿌리막 코팅제와 버금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건 물왁스가 아니 유성 코팅제가 아닌가 할 정도로 강한 내구성, 내화학성을 보여줘서 수성 물왁스를 선호하면서 내구성을 원한다면 소낙스 익스트림 세라믹 스프레이가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웨이크미 메이저텀 제품은 국내 판매가 되진 않고 해외 직구로 구매해야 하는데 성능 하나는 정말 좋은 제품 같았습니다. 제품 생산지는 메이드 인 재팬이고 판매되는 건 대만인 걸로 보아 일본 왁스 제조 기술력이 건재함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나가라워시 플라즈마 알파는 일본 출장세차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좋은 성능 덕분에 발수 코팅제도 추가로 직구로 주문해서 발수 코팅제 성능도 볼까 합니다. 이렇게 내구성 탑3 제품에 이어 아쉽게도 근소한 차이로 결승에 오르지 못한 루나틱 폴리시 루나왁스와 폴리시 엔젤 래피드 왁스도 1위 소낙스보다는 한 수 아래지만 2위를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유일하게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루나틱 폴리시 루나왁스는 현존하는 국내 제품 중 내구성 1위 제품으로 생각합니다. 가격과 작업성도 준수한 모습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집계되었습니다.
폴리시 엔젤 레피드 왁스는 비싼 가격에 카나우바 플레이크까지 느껴지는 감성의 왁스인데 예상치 못한 높은 내구성에 폴리시 엔젤이란 케미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라인업들과 높은 가격이 구매 고민을 없애주는 게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두 달간 매주 테스트를 진행한 2024년 무락스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매번 댓글에 비교 테스트 형평성이 부족하다, 느낌으로 판단한다는 글이 많습니다.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보고 구매하고 세차장에서 시공하는 작업자의 손으로 느껴지는 작업성과 슬립감, 노상 주차를 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주행을 하고 물방울 모양으로 코팅제 성능을 보고 다음번 세차를 하면서 그전 시공했던 코팅제의 변화를 지켜보는 관점에서 제작된 영상이니 분명 테스트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주관적인 견해가 다분한 영상입니다. 보닛의 코팅된 구역별로 내구성이 안 좋았던 제품부터 좋았던 제품들 결과를 수치로 확인해 대입해보면 보닛 앞쪽이 중형풍 때문에 뒤쪽보다는 환경적인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진 부분에 위치한 42%의 가장 높은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운전석 맨 앞쪽 부분이 안 좋게 확인되었고 가장 환경적인 요인이 덜했던 부분은 파란색 부분으로 보닛 뒤쪽의 양끝 부분과 보닛 앞쪽 흡기 부분이 불리한 환경적인 요인이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 위 수치는 제품에 따라 주행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8번의 테스트를 대입한 기준입니다.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 기준으로 작성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무락스 1위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사용하는 이유와 선택하는 기준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차 주기와 선호하는 코팅제의 성능을 반영해서 제품 선택하는 게 가장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측정기와 장비가 없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영상 제작을 하는 경우엔 물방울 모양과 물기를 밀어내는 모습, 샌딩 작업 후 색감이 증진되는 광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의 방향은 그 부분에 포커스되어 제작되었습니다. 1, 2주 사이에 세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한 내구성이나 발수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벗겨지지 않는 코팅제를 여러 번 더 빠른다고 광이 더 좋아지진 않고 탁한 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 코팅제를 까낼 경우 얼룩덜룩 안 벗겨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강력한 내구성의 코팅제가 어울리는 부분은 차량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타이어에 물이 튀는 사이드 도어 하단이나 범퍼 하단, 맞바람을 맞는 앞범퍼에 어울리는 코팅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베이스 코팅제로 내구성이 좋은 무락스를 코팅한 뒤 간편한 작업성과 광도, 슬립감이 있는 무락스로 추후 관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세차 주기가 한 달 이상 긴 분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무락스 선택과 세차하는 방법엔 정답은 없지만 제품 특성과 사용법을 알고 그 제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선택이 사용자에게 맞는 가장 좋은 무락스라고 생각합니다. 80개의 무락스 제품들을 비교 사용해보면서 각 항목별 추천 제품들을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만원대 제품은 내구성의 TAC 리파인, 루미너스 글로시, 색감과 강도 증진, 보닉스 네이티브, 저렴한 가격과 강도 증진은 카티바 광부스터, 가격과 슬립감을 선호하는 분에게 글로스브로 스피드 왁스를 추천합니다. 2만원대 제품은 흰차에 날강이 좋고 할인가에 구매하시면 훨씬 저렴한 불수원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내구성을 원한다면 루나 왁스, 카티바 시그니처, 차량의 색감과 강도를 원한다면 카티바 웨닥스, 파이어볼 필로엣을 추천합니다. 3만원대 제품은 처음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았던 핑크 다이아 다이아 코트, 육각형 성능의 루나 익스트림, 파이어볼 듀크, 내구성 끝판왕 소낙스 익스트림 세라믹 스프레이를 추천합니다. 4만원 이상의 추천 제품은 보틀 감성도 있고 육각형 성능의 블라스크 슬릭 퍼펙트 13을 추천합니다. 가격이 아쉽지만 지테크닉 마린 세라믹 패스 코트도 좋았습니다. 쉬운 작업성이 좋은 제품은 카티바 광보스터, 글로스브로 스피드박스, 불수원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기온커츠 세라믹 디테일러, 울티마 아크릴릭, 아담스 슬릭 앤 슬라이드였습니다. 내구성과 시팅을 우선시하는 분들에게 TAC 리파인, 불수원 루나악스, 웨이크미 메이저텀 실런트, 소낙스 이스트림 세라믹 스프레이, 루미너스 블랙 다이아몬드, 나가라워시 플라즈마, 더클래스 L001, 워터골드 CC 프리미어를 추천합니다. 가격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성능이 좋은 육각형 추천 무락스는 폴리시 엔젤 레피드 왁스, 프로스테프, 워터골드 CC 프리미어, 핑크 다이아 다이아 코트, 블라스크 슬립 퍼펙트 13을 추천합니다. 수많은 제품들 중 어떤 걸 사야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시작된 영상으로 저와 같은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해소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댓글로도 다양한 조언을 주셔서 덕분에 제가 배우기도 하고 영상 방향을 조정하기도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테스트한 결과를 엑셀로 정리한 파일을 함께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고 제품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편의 무락스 대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